개인파 유튜브 보면서 티어 좀 올리셨다. 나 개인파 진짜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잠깐만 나가 계세요. 아, 여보세요? 예, 형님. 들리십니까? 아,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이제 긴장돼서 지금 몸이 너무 떨립니다, 형님. 아유, 아니, 와, 긴장할 거 없어요. 아까 백허즈 보셨어요? 아, 그 잠깐 창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살짝 한 번. 형님. 와, 진짜 쓰레기만 하시네. 시야랑 운영하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했는데, 8년 동안 놀아셨는데 골드까지 가셨다고 하셨죠? 골드 이거 최고시네요. 골드 3. 네, 그거 잘못 나와 있는 건데 14번인가? 그 정도 플레이 승전 했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14번은 좀 많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번에 봐드릴 거는요, 로밍 타임이랑 부시 이용해서 게임하는 거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아까 관전하면서 봤는데 라인전에 대한 피지컬은 확실히 좋으세요. 임파님은 45킬 네. 하셨잖아요. 큐큐. 자, 먼저 게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조합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팀의 주딜러는 저예요. 다이애나일 수도 있고 캐나닐 수도 있는데, 지속적인 딜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고 안정적인 챔피언은 저예요. 그러면은 쓰레시님은 저를 지켜줘야 돼요. 어떻게? 진입해오는 적들로 인해서 저를 지켜줘야 되고, 제가 포지션 한 것보다 한 템포 더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적팀. 적팀의 이니시 고는 챔피언이 블리츠 크랭크, 카타리나, 비에고가 대표적으로 3명이 있죠? 이 챔피언들의 특성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카타리나는 진입했는데 궁극기를 2로 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비에고는 진입하면은 무지성 진입이기 때문에 2로 밀쳐주면서 Q로 보고 랜턴을 저 던져주는 느낌으로. 좀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그 긴장을 좀 풀 겸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오케이, 화이팅. 싹박아줬네. 눈을 찔러버릴까 봐. 이번에는 오케이 왔죠? 5명입니다. 5명입니다. 갑니다. 자, 다 죽여줄게요. 게임 끝났는데? 게임 끝났는데요. 이거 어떡하냐? 예,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제오와드 두 개 뭐예요? 아니, 이거 누구의 수정으로 가야지. 제오와드를 두 개씩 사는 게, 하나 뭐 없어지면은 바로 깔라고 하는 거. 그러셔도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포터 돈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제오와드 까도 어차피 갱 이런 게 좀 예민하진 않아서 하나 사고 루비 수정 사고 장화. 뭐야 이거? 돼요? 뭐라고? 안 돼요. 가비. 그래도 집착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그냥 패시는 게 좀 더 좋았어요. 그 진. 네. 잡자. 아, 그래비 느낌 있으시네. 이거 뭐야, 개청자 맞네. 자, 빠질게요. 왔네요. 빠질게. 오, 너무 섹시했어요. 저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한번 그랩 해보세요. 이 부시 운영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다.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와, 이게 그 입에 들어. 아니, 저 형님이 잡을 줄 알았는데 형님 못 잡았잖아요, 이거는. 저 나이스라고 했어요. 예. 저는 서포트 힘들고 기분 좋아요. 아니, 이분 피해를 많이 받으셨어. 바텀 이렇게 흥하고 만약에 상체가 엄청 망했던 상황이면, 네네. 제가 계속 로밍 다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아니죠. 보스 있어야죠. 그냥 보스 터트려야 돼요. 빨리 라인을 밀고 우리가 잘 큰 거를 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가주셔야 돼. 앞으로 천천히. 예, 보시 이용하면. 봐봐, 얘네가 앞으로 못 오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거예요, 이거. 바로 싸워. 아무나 끌어도 돼. 맛있어요?
형 기가 막히시네. 미드로 오면 가면 돼. 이게 방금 지금처럼 라인이 밀려 있으면. 네네. 랜턴 대기 봐준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지 맞나요? 지금은 랜턴 대기 봐준 게 맞는 것 같아요. 와드가 없으셔서. 어 근데 저기 있네? 네. 그러면은 이제 살짝 당겨주시고. 맞아요. 들고 왔거든요? 짧게 그냥. 네. 하나 블리트 여기. 까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블리트 한번 가볼게요. 네. 네. 난 쉬운 건 안 끌어. 잡았어요. 어 나이스. 너무 좋아. 오 랜터. 나이스. 지금 제가 와드를 박았는데 이렇게 박으면 되나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이럴 때는 2선마를 할지 더블 선마를 할지 상대 스킬 보고 하잖아요. 더블하면 2선마인 게 맞나요 이게? 아, 저는 원래 더블로 마스터 무적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좀 마스터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저는 추 3개의 더블 마스터를 추천드려요. 할 거면은 이게 이가 많이 안 좋아져서. 아 근데 블리치면은 이 3개 쪽에 찍어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판타 7까지 나와서요. 근데 그래도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이, 도움이 되나요? 그 아직도 네, 돈 많이 되고 게임하면서 이렇게 긴장도 처음 들고. 나이스. 제가 뭐 상체가 터져서 게임을 진 경우도 많은데. 네네. 또 상체 터져서 하기 싫은 게 제가 쓰레시니까. 네네. 로밍이라도 잘 갔으면 게임 풀렸을 텐데 한 마음 때문에 굳이 상체 터져 하긴 싫은데 또 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상체 때문에 진 경우가 많아서 잘 걷기 때문에 라인을 버리고 그냥 잘 큰 라인대로 쭉 가서 그냥 게임 풀어주는 베이스를 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이제 징크스가 잘 컸으니까 그 적극적으로 네. 이용해 주면서 이제 풀어주는 거죠. 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사니까 일단 딜이 충분히 되고. 와. 아니 이분 리액션이 진짜 찰지시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게 아 근데 좀 아쉽네. 이거 이벤트 너무 빨리 터져가지고 뭔가 좀 부시 플레이나 네. 로밍 타이밍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알려드리고. 네 맞아요. 그거를 좀 배우고 싶었는데 아쉽겠네요. 아 아쉽게 됐습니다. 혹시나 또 필하시면은 언제든 돌리세요. 제가 또 맛깔나게 도와드릴 테니까는. 네. 아 네. 다음에는 상체가 좀 못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형님 못생겼어요.